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인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을 한 사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에서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인정한 데는 뉴스타파가 집중 보도한 트위터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원양어선 오룡호 침몰 사고. 세상의 무관심 속에 유족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도심 한복판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진실은 참 더디게 왔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인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을 한 사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에서 인정됐습니다.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른바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거의 모든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총선 대선에서 종북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지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지시라고 봤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만 인정하고 대선 개입 사실은 부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며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참고는 하시겠죠? 하고 뭐 대법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공호이단 사회 야이,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공격하면 해가 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논어에 등장하는 이 구절로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원전 원장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이제 사이버 공간의 자율성을 의심하게 됐다며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을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에 활용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정들을 모두 어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1심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국정원이 선거 기간에 정치 관여를 한다고 해서 자연히 선거 개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별도의 팀을 만들거나 선거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의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27만여 건의 국정원 트윗의 작성 시점과 내용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출마 선언을 기준으로 그전까지 80% 이상을 차지하던 국정원 계정의 일반 정치 관여 트윗의 비중은 그 이후 20%대까지 급격히 줄었습니다. 반면 출마 이전에는 10%대에 머물던 선거 개입 관련 트윗, 즉 공직선거법 위반 글의 비중은 출마 선언 이후부터 크게 늘어 대선이 실시된 2012년 12월에는 무려 80%대에 이릅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퍼뜨린 트윗의 내용이 주로 선거에 집중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트윗의 성격 변화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425 진원과 시큐리티 두 텍스트 파일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트위터 계정 수가 늘어나면서 분석의 토대가 된 트윗의 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를 충분한 법리 검토도 없이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정황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판단하지 않고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아주 손쉽게 판단을 하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첨부 파일에 담겨 있었던 많은 트위터 계정들, 그리고 그 트위터 계정들이 작성했었다고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거둬왔던 수많은 자료들이 덩달아 증거 능력이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트위터 활동 자체가 선거 시기에 다가오면 줄어들었다라든지, 또는 뭐 선거 개입하는 활동 자체가 뭐 많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밖에 없도록 판단 구조가 짜여졌었던 거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간부회의 때 강조한 말을 정리한 이른바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문건.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올린 27만여 건의 트윗 상당수가 이 문건을 토대로 작성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문건 어디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취지의 내용은 없다며 원 전 원장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 지시 역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문건에서 원 전 원장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과 대선에서 종북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이 부하들에게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지시를 했고, 최소한 선거 개입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은 진짜 근거 억조였고, 그걸 숙지해야 됐었고, 그거대로 활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 그 다음에 구두든 메모 형태든 계속 보고가 이루어졌었고, 특이사항은 정리돼서 보고가 됐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직원들이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당연히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1심 재판부는 그런 것도 다 사실상 무시한 거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지는 모르나 선거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이 주장에 대해 고려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역시 일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다고 한 1심 판결은 사슴을 말이라고 한 지록 위마식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사슴은 사슴, 말은 말이라고 바로잡은 셈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지록 위마라고 공개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반면, 1심 재판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시켰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을 인정한 데는 트위터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집중 보도한 트위터에서의 대선 개입 증거들이 결국 법정에서 국정원을 꼼짝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수시로 대면 보고를 받아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은 게 없다고 말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각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 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박 대통령은 가장 난처해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당시에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감금과 인권 유린 주장도 지우고 싶은 기억일지 모릅니다.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민주당이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이 현장에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이거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7만여 명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언급을 삼갔습니다. 취임 4개월 만인 2013년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하자 그제서야 처음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국정원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을 뿐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한여름을 달굴 때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합의한 국정조사에서는 국기 문란 사건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덮는 데 급급했습니다. 네티즌 일명이 단 몇 시간 만에 올릴 수 있는 댓글 73개를 갖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선에 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황교안 장관이 버티고 있는 법무부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한 중순까지 그 공선법을 우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이런 악조건 아래서도 특별수사팀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트위터 관련 수사였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660여 개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찾아내 대선 개입 혐의를 입증하고 또 핵심 계정을 운영한 국정원 직원의 실명까지 밝혀내자 그 성과를 특별수사팀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SNS 하실 때 의심 계정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혹시 저희 뉴스타파 보도 좀 도움이 되셨나 싶어서. 예, 도움 됐습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수사팀은 실제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트위터 계정 수백 개를 발견했고 빅데이터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대선 여론에 개입한 트윗 증거를 무더기로 찾아냈습니다. 또 그게 5만 8천 개가 다가 아니고 그 분석을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그 선거 사범 중에는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진척을 보이자 난데없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지고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행 헌법의 기본 틀을 흔들어놨던 이러한 그 비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재판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안을 느꼈던 건 아닌가. 이른바 항명파동 등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은 징계와 지방 발령을 받아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하지만 댓글 73개를 뛰어넘는 수만, 수십만 개의 대선 개입 트윗글들은 강력한 물증이 돼 결국 개인적 일탈이라는 어거지 주장을 침몰시키고 국정원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그 엄청난 사건이었고 흔적들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특히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트윗의 움직임들을 잘 포착해 주셔서 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거는 언제든 드러나리라 생각했고요. 다행히 합리적인 그 재판부를 만나서 이렇게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이 나줘서 이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봅니다. 고등법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을 직속기구로 둔 대통령,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당연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전단의 확충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일을 하려고 확충합니다라고 보고를 했겠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의사교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상식이 맞다. 아울러 이제 국정원이 개입한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던 단호한 그 말이 적어도 지금은 거짓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야, 무슨 남자 생일인데 이렇게 이쁜 거 사왔어? 생일 축하합니다. 이건 너무 부르주한데. 여기가 아무래도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이 정도 버거지 않으면 이쪽 법을 따라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서의 사회라고 하는 LG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내 가족, 내 새끼들을 위해서 대기업 LG에서 10년을 일해왔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옆에 있던 노동자, 내 동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다쳐갔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구별 없이 일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 힘든 상황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쟁도 몰랐던 이 노동자가 사대보험 산재처리도 못 받고 죽어가는 내 동료를 보면서 그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았고 노동자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 하신 분들이 원활하게 기자회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만들었는데 그것조차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저희 목소리를 알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측은 계속 교섭을 질질 지연시키면서 끌면서 노조가 약화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한국이라 뭐라도 해야겠기에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큰 게 없습니다. 법을 지켜라. 단순한 근로기준법. 장시간 노동, 다단계 불법 하도급을 없애라는 겁니다.
오늘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일정이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감싸기에 바빴고 이 후보자 역시 중요한 대목에서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발언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에 홍성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엑스레이 기계도 없었다. 그래서 못했고 그나마 다행히 1975년에 대전에 가서 대전에는 엑스레이 기계가 있어서 거기서 판독을 받아서 겨우 원래대로 진실대로 됐다. 이렇게 저한테 해명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1971년도에 첫 번째 신체 검사를 받은 장소와 엑스레이 선의 정상이 나옵니다. 네. 신체 검사 중엔 가장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신체 검사 장소고요. 이것은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행적적 절차가 그 40년 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제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60이 되는 그 나이까지도 같은 부위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이 제 질문은 하나도 답변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숨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복귀하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경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안본부에 후보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만큼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고 또 경찰로 채용되었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정도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채용기관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와서 기자들 만나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되면 내가 김영란법 통과시키겠다 여러 차례 여러 기자들에게 얘기하셨다는데요. 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그럴 없습니까? 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기자들도 한번 당해봐야 된다. 내가 김영란법 반대한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김영란법을 내가 꼭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여러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는데요. 위원님, 제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 지명자입니다. 아무리면 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제 정책 소신, 제 인격,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녹취록이 나온 게 지금 황당한 얘기거든요. 아, 그런 녹취록 있으면 예, 공개해 주시죠. 아니요, 문제의 녹취록을 보면은 말이죠. 문제의 녹취록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또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 그렇게 분명히 들어있어요. 저는 그런 사실은 제가 기자들, 기자분들과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녹취록에 있는데 이따 들어드릴까요, 이 문제를? 네, 이따 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제 마음가짐이 또 기억 상태가 조금은 좀 정상적이질 못합니다. 지금 3일째 수면을 취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고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총장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저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 잘. 위원장님, 그분에서 확인 좀 그 후보자께 해 주십시오. 답변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러면 번복이 저희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께서는 오전에 그 자신이 했던 발언 중에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 반 동안에 의원님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질 자, 않습니다. 자, 요거는 만들어주고 그 오늘 지금 1차예요. 40년 뒤 2년으로 1차입니다.
아니라 또 인간적으로 치러야 되잖아. 대학교수랑 내 친구들 치러야 하는 게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정말 제가 평소 정치하면서 닮고 싶은 정치 지도자 하면 이완구 우리 후보자였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께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내정한 걸 보고 아 정말로 이제 국정에 있어 중심에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후보님의 성품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후보자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40년 동안의 그런 그 공직생활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본 결과 오랜 그 공직생활 과정 중에 단 한 건의 어떤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보기 드물게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언론의 기능을 중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정치인이다 라고 제가 평가를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언론관에 대한 그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 자신 평소에는 언론 없는 정부, 정보 없는 언론이라고 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정부 없는 언론을 선택한다는 어떤 분의 말씀대로 저 자신 언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함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윗사람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에이, 김국장 해 안 해? 해 안 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지들이 어떻게 죽는 것도 몰라.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는 뉴스타파 끝까지 간다. 오늘은 지난해 말 러시아 인근 서베링해에서 풍랑에 침몰한 원양어선 오룡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오룡호 침몰로 선원 60명 중 27명이 숨지고 실종자 26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수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은 한겨울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룡호 실종 선원 58살 마대성 씨. 사조산업에 들어올 때 낸 이력서 사진이 이제 영정사진이 됐습니다. 20년 뱃일, 사조산업에만 10년입니다. 마대성 씨는 출항 전 형에게 이번이 마지막으로 타는 배라고 말했습니다. 그 배도 이번에도 한번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번만 타고 안 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당한 거죠. 이번에 그러면 사고 당하신 전에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죠. 12월 달에. 선주인 사조산업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유족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슴 아파하신 저 가족들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회사로서 마찬가지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합동 분향소 설치와 실종자 추가 수색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조 측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 두 달 만인 지난달 30일 회사 사무실에 머물던 유족들을 거리로 쫓아냈습니다. 기운은 여러분 알다시피 건물 오래됐지 않습니까? 화재가 날지 모른다 밤에. 그 상태에다가 우리 전 직원들이 있으니까 계속 밤에 야근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근처에 또 사무실 입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불평도 많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사조산업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월호가 안 났으면 오늘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게 안 된다고 상당히 큰일 났어요. 사람 사람들이 살아서 왔다. 유족들은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 앞에 비닐 천막을 쳤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먹고 자는 노숙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주 그냥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예? 사람답게 좀 해달라는 건데 뭐 분향소 설치라든가 뭐 좀 원인 좀 저 사고는 원인 좀 좀 알자는 거 하고 뭐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건데 우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좀 인간답게 좀 해달라는 건데 죽었지만은 좋은 사람. 오령호는 러시아 인근 서베링해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4m 넘는 파도가 치고 바람은 초속 20m가 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어선들에게 피항을 권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어선들은 전날부터 피항했지만 오룡호는 조업을 계속했습니다. 네, 러시아 쪽은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을 계속했습니다. 여기 그 안전 때문에요. 낮 12시 30분경 오룡호는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오후 2시 기울어가는 오룡호 앞에 인근에 있던 어선 카롤리나 77호가 도착합니다. 오룡호는 선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카롤리나 77호로부터 배수 펌프를 빌려 선체에 흘러든 바닷물을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카롤리나 77호는 곧 위험한 사고 해역을 떠났습니다. 오후 4시경 큰 파도의 영향으로 오룡호가 급격하게 왼편으로 기운 뒤 선미부터 침몰이 시작됐습니다. 오룡호 선장이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12시 반부터 4시까지 사조 측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경찰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가 됐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통신사항이 있었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그 선장이라든지 아니면 선사에 피해 사실 공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유족들은 오룡호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명태 쿼터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조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룡호는 기존의 4,400톤 쿼터에 3,500톤 쿼터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과연 거기 그 쿼터량을 채우기 위해서 사조 측에서 시킨 건지 제가 사견으로 봤을 때는 무리하게 여기서 강행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자, 물론 이제 더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쿼터를 그만큼 더 할당한다고 해가지고 선박의 어떤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선박이 충분히 그건 그 뭐 문제가 없는 범위인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오룡호 승선자 면허 자료입니다. 선장과 기관장은 자격 미달이고 규정상 필수적으로 승선해야 할 기관부 2기사, 3기사와 통신장은 아예 승선하지 않았습니다. 사조 측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격이 없는 인력들로 어선을 운용한 겁니다. 물론 법이 이제 법을 어긴 건 맞죠. 저희도 뭐 사고 난 이후에 알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사고 당시에 타고 계셨던 선원분들이 충분히 해결 능력들이 다 계시고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리한 조업에 소홀한 안전관리. 오룡호는 결국 침몰했고 승선인원 60명 가운데 5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습니다. 빨리 와가지고 조금만 더 빨리 퇴선 명령 했으면 대부분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옆에 배도 왔잖아요. 그러면 펌프를 주는 대신에 사람 먼저 구했다면 아마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사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들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시위를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게 뭐 어쨌든 나쁘게 이야기하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지시를 인수를 안 하신 거죠. 다른 두 분은 하셨고. 사조 측은 또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를 한 선원들의 보상금은 평균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2억 8천만 원가량은 선원법에 규정된 선원 재해보상보험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과 임금 2천여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상은 예. 사용자 측이 주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예. 사용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에서 주겠죠.
사조 측이 부담한 위로금과 추가 장례 비용은 결국 1인당 약 5천만 원 꼴입니다. 분향소 설치라든지 어떤 뭐 뒤에서 어떤 방해 공작,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 그런 걸 안 해줬으면, 어떤 진정성, 가장 원하는 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분향소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대한민국 정서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에? 너무 불쌍해요. 응? 뭐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마음이 아래요. 오룡호 사고로 4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조 측이 이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인당 만 달러, 1200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조 측은 외국인 유족들과 최선을 다해 합의했을 뿐 정확한 합의금 액수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인정해 그를 법정 구속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원세훈 전 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나 암묵적인 승인 없이 대선 개입이라는 엄중한 일을 저질렀을 리가 있느냐는 건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더구나 국정원뿐 아니라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여러 국가기관들이 대선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계속 나온 것은 당시 청와대가 대선 개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 의문은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와 국정원과의 관계입니다. 박 후보는 당시 이 문제가 불거지자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다면서 엉뚱한 뒤집어 씌우기를 시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다 알면서도 코앞의 대선을 이기기 위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에 어느 정도 관련됐느냐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데도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가 밝혀지겠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최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박 대통령은 불법 선거 개입의 수혜자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우선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해야 합니다. 대선 개입에 대해 또 대선 개입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며 국민을 오도한 것에 대해 최소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만약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국민 다수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들불 같은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